할렐루야, 순복음이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의 수치함을 씻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그들의 양심은 수치로 꽉 찼습니다.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 그 수치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죄가 적으면 수치심도 덜하지만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 죄가 드러날까봐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죄로 인해 다가오는 큰 수치심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수치심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부끄러움을 면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씻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나 도덕, 행위로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로운 행동은 마치 농마와 같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시들은 나뭇잎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종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어둠이 오면 빛은 사라져야 하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고 죄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털에 담아 우슬초로 찍어서 해지기 전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나가실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없는 집마다 들어가셔서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지기 전에 짐승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들은 다 용납하셔서 지나가시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셔서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쳐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고분고분하게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셔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듯이 분노로 죄 지은 자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불탈 때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보혈로 씻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 마땅한 내 자신이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번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죄는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봐주시고 계속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자기의 발은 못 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러면 내 머리까지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번 씻은 사람은 깨끗하니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인 우리의 발은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우리의 마음의 것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잘못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동안은 행복합니다. 자존심을 잃고 자신의 설 곳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의 자존심을 처참히 파괴해버립니다. 이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고 우리를 구박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께 용납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수많은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온 세상이 비판하며 버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당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보혈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기쁨으로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승리의 증거입니다. 보혈은 주님의 현현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영구히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넘쳐 흐르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그 보혈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